김삿갓, 김병현, 1807, 1863 조선 후기의 문인, 시인, 서화가 그의 필명인 김삿갓은 그가 지나치게 겸손하여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삿갓을 쓴 김이라는 뜻입니다. 문학 김삿갓은 주로 한시와 가사, 향가 등을 작성했으며 그의 작품은 독창적인 유머와 날카로운 사회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시는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억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으며 민중의 삶과 감정을 진솔하게 묘사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용담유사, 오가, 서울가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당대 사회의 모습과 민중의 삶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그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줍니다. 서화. 김사갓든 서화가로서도 활동했으며 그의 그림은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과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그의 산수화는 자유로운 분놀림과 대담한 구성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이란 가진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탐욕이 증식하고 또한 탐욕이 지배하는 근본적 욕망은 과도한 탐욕을 생산한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인간의 탐욕을 증폭시키고 이 욕망이 지배하는 근본적 욕망은 지나친 탐욕을 낳는다. 세상의 일은 내 꿈속에 있고 세상은 내 눈앞에 있다. 내가 꿈꾸는 일들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은 내가 그대로 바라보는 대로 보여진다. 세상의 변화는 반드시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은 현재의 불행한 상태를 어디까지나 견딜 수 있게 한다. 변화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야 하며, 그 변화에 대한 확신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힘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 세상은 길고 넓고 평평하나 흔들림이 없는 곳은 없다. 세상은 넓고 다양하지만, 변화와 도전이 없는 곳은 없다. 사랑이란 빛보다 빠른 것이다. 사랑은 빛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힘이 있다. 생각은 길고 머리는 짧다. 생각은 넓고 깊을 수 있지만 행동에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며 세상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의 본질은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다. 인생은 나무, 이익은 그 가지이며 그 마음은 어린 아이처럼 변함이 있다. 인생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게 박고 이익은 그 가지처럼 달려있지만 그 마음은 변화무쌍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다. 죽기 전에는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며, 죽기 전까지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옳다. 인생은 하늘의 기회와 땅의 실력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은 운명과 노력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된다. 불씨가 되어 빛이 되라. 행운은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너가 행운을 만들어야 한다. 행운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라. 나무는 그림자를 내지만 그림자를 먹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손해로 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은 자신의 마음에 존재한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 쓰레기통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은 나비처럼, 꽃과 나비처럼 짧다. 인생은 아름다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해야 한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으면 당신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지식은 가치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향도 없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나아갈 길을 찾기 어렵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빛이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 자신을 알면 이기적인 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남을 알면 자비를 허용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면 이해와 관용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스스로의 편협과 선입견이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종종 우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날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두려움이다. 인생의 도전 중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의 두려움이다. 최고의 친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나타난다. 삶이 너무 쉬우면 성장할 수 없다. 삶이 너무 어려우면 희망을 잃는다. 적당한 도전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너무 큰 어려움은 희망을 잃게 한다. 순간을 즐기라.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삶의 순간을 즐기라. 그것이 삶의 가치가 있는 이유이다. 평화는 너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한 손으로는 소리를 칠수 없다. 하지만 모든 소리는 한 소리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할 때가 바로 성공이 올 때다. 언제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이 성공의 시작일 것이다. 마음은 하늘을 날수 없지만, 하늘은 마음을 날수 있다. 마음의 자유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없다. 자신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